조선왕의 중요 능행길로 알려진 노원구 화랑로. 태강릉이 위치한 이 화랑로에서 어가 행렬을 재현한 궁중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가 행렬에 앞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22호인 마들농요단이 관객의 흥을 돋웁니다. 취타대의 장엄한 공연이 끝나자 왕의 행차를 알리는 대북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퍼집니다. 어가 행렬 출발이요! 호위무사와 문무백관을 앞세운 어가 행렬. 조선 왕의 위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행렬 후미에는 지역 주민들도 따라붙었습니다. 왕의 길을 쫓아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봅니다. 애들하고 이런 뭐 공연 보려면 민속촌이나 가야지 한번 볼 수 있는데 바로 집 근처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태강릉 궁중문화재. 조선 왕의 능행길로 알려진 화랑로를 따라 태강릉부터 월계동 초안산까지 약 3km를 행진합니다. 특히 내시들의 묘가 있는 초안산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치성제도 진행됩니다. 이 왕의 능과 신하의 능이 함께 있는 유일한 자치구여서 왕과 신하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을 기념하여 이 태강릉 초안산 문화재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어가 행렬에서 임금 역할은 월계동 주민인 개그맨 김병조 씨가 맡아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다 보니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져서 전통의 계승 발전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노원구는 주민 화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일동일 명소 사업 등 지역 축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